네, 반갑습니다.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11번가가 아마존 상품을 런칭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안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 비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가 한번 볼까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걱정했고 기대했던 걱정이 많았겠죠? 사이트 오픈했습니다. 아마존 카테고리에서 아마존 상품이 쭉 나오면 전체 카테고리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면 상품 가격은 싼거 맞습니다. 거의 아마존 가격 그대로죠. 찾아서 여기 지금 구글 번역기 또는 파파어 번역기 같은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체 번역 기능을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카테고리에 전체 상품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아마존에 있는 모든 상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체 물류 창고에 있는 직매입 상품 또는 물류 창고에 있는 상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관이 들어온 거죠. 아마존에서 바잉한 거죠. 각각의 브랜드별로 상품이 나오죠. 판매자는 아마존입니다.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아마존의 판매 가격은 제가 예상한 대로 아마존보다 싸지 않고 미국 현지 아마존 가격을 그대로 직구한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존 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11번가는 무엇으로 남길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과연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주력을 하는데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 두 가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마존에서 100불에 파는데 11번가에서 90불에 판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마존 거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거지. 아마존 뒤에 있는 셀러 상품을 더 싸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존과 제휴를 해서 어플레이트 링크 또는 배송비 쪽에서 남기거나 11번가는 뒤에 SK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밸류, 주식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하거나 이건 대기업만이 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타이트하게 보면 뭐 몇천 원 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도 다할수 있죠. 캐시백 모니터 이런 데 보시면 미국에 있는 캐시백을 모아둔 사이트죠. 아마존.com 눌러보시면 네, 여기에서는 7% 아마존 B2B는 2% 7%짜리는 이런 캐시백에서 줍니다. 탑 캐시백에서 주네요. 물론 카테고리별로 다 다르겠지만 상품별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아마존도 한국 물건을 아마존에 미국 셀러가 아마존에 팔면 판매 수수료가 약15% 정도 되니 그중에 카드 수수료 빼고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몇 퍼센트를 어플레이터들한테 주는 것처럼 11번가도 아마존에서 아마존 직매 상품을 구했을 때 백마진이나 리베이트 같은 그런 게한 5에서 7% 정도 있지 않겠냐. 배송비도 무료로 하면은 그보다 좀 낮을 수 있어서 이익률은 3에서 5%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11번가가 잘 될까라는 생각에 쿠팡은 판매자들이 올린 상품을 보고 본인의 자본으로 직매입하고요. 더싼 곳을 찾습니다. 이번에 무서운 게 중국의 셀러들을 쿠팡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셀러의 물건을 도매로 띄워서 중국 로켓 배송으로 하면 그거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모든 상품을 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겹치지 않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11번가는 아마존 뒷단에 있는 셀러들의 물건을 도매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 걸 대신 팔아주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다지 많지 않고 쿠팡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매출에 봤을 때 11번가 자체의 고객들을 위해서는 되겠지만 요거를 검색했을 때 대부분 고객들 중에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쇼핑에서 검색하잖아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11번가에 있는 상품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여기 있는 아마존 상품을 네이버 쇼핑으로 광고를 태우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쇼핑을 태우면 네이버 링크를 통해서 사면 매출의 2%를 네이버에도 주기 때문에
11번가 자체적으로는 마진도 별로 없는데 네이버에 또 주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노출하지 않는데 또 언제 노출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 대량 등록 셀러와 비슷하게 번역을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뭐죠? 저기 번역기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거 그들을 못 찾지만 자세히 내려보면 여기 상품명이 있고 이 상품명 오리지널 상품명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상품명에 번역기가 여기 탑재됐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존에서 검색해 보시면 실제 제품가가 얼마인지 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 219불이네요. 219불짜리인데 네. 네, 이 정도 거의 원가로 볼 수 있지만 통관 대행료도 많네요. 네, 이런 실비 받으면 뭐 그렇게 싸거나 위협적이진 않다. 그리고 노출이 11번가 내에서 되기 때문에 11번가를 찾는 고객들이 실제 이거를 검색해서 되겠습니까? 타고 들어가서 뭐 쇼핑할 거 없나 해서 아마존 돌티 봐서 이렇게 쇼핑을 하겠지만 검색해서 하기에는 그 안에서만 매출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위협적이고 미국 아마존 구매 대행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소장이 생각하는 11번가가 아마존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겹치지 않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 마케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지금 아마존 미국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존 유럽, 일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직매입이 상품들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물론 따라오겠지만 따라오기 전에 안수정이 생각하는 11번가가 아마존과 같이 가는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과 일본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마존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너무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아까워서 공개 자주 이야기하지 않은 건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신 분 저희 회원 중에 자주 오신 분들은 이걸 아실 텐데요. 뭐죠? 자, 저희가 유럽 구매대가 한다면 유럽 현지의 부가세 15에서 20%를 환급받아야 경쟁력 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현지 가서 법인 설립하고 그 현지 법인으로 외화송금해서 그 물건을 산 다음에 한국으로 수출 신고하고 그 이후에 텍스 리펀드를 받죠. 그래서 만약에 유럽의 아마존의 상품이 100유로면 80유로는 제품가, 20유로는 현지 부가세, 유럽 부가세. 그래서 100유로에 우리 마진 10% 붙여서 110유로에 파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사업자들은 100유로짜리를 110유로에 팔고 또는 105유로에 팔고 나중에 부가세를 15% 환급받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현지 법인 설립해야 되고 외화송금해야 되고 현지 세무사 고용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가 막히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만든 서비스가 있죠. 그 서비스는 바로 현지에 가지 않아도 현지 부가세를 빠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마존 독일이 있습니다. 아마존 프랑스가 있고 아마존 영국이 있고 아마존 이태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존 독일을 추천드리는데 독일 사업자가 독일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수출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 EU FTA 협정이어서 그 유럽 국가 안에서 물건을 살 때는 만약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가 아닌 제3국의 국가에서 유럽 국가에서 물건을 사면 독일에서 제3국, 프랑스의 제3국, 유럽의 영국에서 제3국, 이태리에서 제3국으로 가면 한 EU FTA 협정에서 아 수출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부가세를 빠진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유럽 아마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에 여러분이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자로 샀을 때 로그인 했을 때 내가 독일 아마존이야 그러면 독일이 아닌 제3국에 있으면
아마존의 B2B 사업자 계정으로 승인을 받으면 독일에서 제3국에서 주문을 하면 유럽 안에 수출이네라고 생각해서 현지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다. 그러면 전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서 수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사면 100유로짜리인데 80유로에 살수 있으면 80유로에 마진 붙여서 95유로 100유로에 팔면 원가로 팔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아마존이 독일, 프랑스, 영국 대부분 이쪽에 있잖아요. 배대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국가가 아닌 제3국가 뒤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네덜란드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법인을 만들어놓고 아마존 비즈니스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독일에서 네덜란드, 영국에서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다. 근데 자,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마존 보통 아마존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아마존 로고가 뜨죠. 근데 제가 독일 아마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e. 자, 독일 아마존을 검색했는데 비즈니스라고 뜨죠. 이거는 제가 네덜란드의 사업자로 지금 독일 아마존을 가입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B2B 고객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의 독일과 있는 상품은 거의 흡사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품가가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미 원래는 보이세요? 여러분은 택스 포함 299 유로에 독일 아마존에서 사야 되는데 저는 252 유로에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습니다. 왜? 네덜란드 사업자고 독일에서 네덜란드 보내면 유럽 국가 내 수출이네라고 생각해서 18%가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다. 작년에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의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만 객단가 작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독일에서 아마존에 갈때 50유로 이상은 또 무료 배송이에요. 배송 기간만 좀길 뿐이지 이렇게 200유로, 50유로 말고 200유로 이상 이런 고가 상품들은 택스가 18% 빠진 금액이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상품이 그런 게 아니고 택스가 포함돼서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택스가 빠져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있어야 되는데 한80% 이상은 택스가 빠진 금액입니다. 이런 커피 머신 보시죠? 1047유로인데 와우 880유로에 살수 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썼죠. 독일, 프랑스, 영국이 아닌 네덜란드에 배대지를 세팅을 하고 그 상품이 갔을 때는 아마존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있으면 여러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아마존 네덜란드 사업자 계정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러분이 그냥 아마존.com 구매 고객으로 가입을 하시고 저희한테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초대장을 보내드려요. 이메일로. 그러면 초대장 링크 타고 들어와서, 저기 승인을 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택스가 빠진 금액으로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에 배대지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국내 최초로 저희랑 늘 협력하는 구매대행 사업자 전용 배대지 에코트랜스에 부탁을 해서 네덜란드. 보이세요? 네덜란드 배대지를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배대지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독일발 네덜란드가 택스가 빠진 금액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18% 중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할수 없고 네덜란드 현지 사업자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쪽 수수료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100유로면 부가세가 18% 빠진 82유로에 여러분 살수 있고 택스가 빠진 금액으로 산 금액의 8%가 현지 네덜란드 사업자 운영 수수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약 10, 그래도 10% 정도 택스가 빠진 금액으로 처음부터 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작년에 잠깐 제가 홍보를 해서 우리 회원들이 아름아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이 비즈니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에코트랜스 가입을 하시고 제 카페 전체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마존 비즈니스 플랫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플랫폼 상세. 자, 첫 번째, 아마존 구매 고객. 이미 있는 거, 미국 아마존 계정 주셔도 돼요. 그 이메일을 가시고, 에코트랜스 가입하고 예측을 넣으시고, 아마존 계정 초대 메일을 저한테 댓글로, 이 글의 댓글로,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도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아마존 가입한 주소의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로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이 매뉴얼을 열으셔가지고 수신한 다음에 아마존 비즈니스 계정 활성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은 쉽잖아. 이미 가입되어 있으실 거고요. 에코트랜스 가입하시고 예치금을 넣어놓으시면 예치금에서 8%를 알아서 떼갑니다. 네덜란드 베네지에서. 자, 그래서 에코트랜스 베네지 잘 가입해 주시고요.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면 여러분한테 이런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요거 노란 거 클릭을 하시고 아마존 가입한 아이디 필번호 로그인 하셔서 클릭, 그리고 get 클릭 하시고 왼쪽 거 넥스트 스텝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하고 스타트 누르면 지금처럼 아마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사랑입니다. 원래 아꼈던 모델이고 저희 구매된 교육받으신 분한테만 이 비즈니스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1번가가 이렇게 아마존과 하다 보니 위협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의 택스가 빠진 사업자를 낼 필요 없고 기장료 낼 필요 없이 사업자가 빠진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또 새로운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있는데 처음에는 독일을 좀 추천드리고 50유로 이하는 무료 배송이고 약 200불 이상 고가 상품을 해야 10% 정도의 마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 배대지는 네덜란드 저희 거로 써주셔야 되고 적립금에서 수수료는 빼 나간다 8% 정도 그거 인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현지 구매 대행으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지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일본 아마존도 일본 법인 설립하고 일본 소비세 10% 할인 못 받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소싱 능력과 마케팅 능력으로 가셔야 롱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인사드렸으니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선착순으로 딱 이것도 맨날 뭐 수시로 뭐 초대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 기간은 이 영상을 본 후로부터 한 10일까지만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대장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잘 따라주시고 힘내시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간에 힘내시고 빨리 코로나 주사 마친 다음에 나중에 꼭 오프라인에 컨퍼런스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응원의 댓글과 공유 이런 것들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